안녕하십니까. Hi guys. Hi Ami. 저는 이라고 합니다. 약간 오늘은 노래를 좀 바꿔야겠어요. 아, 일단은 오늘 좀 꽃단장을 하고 브이앱을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화장을 너무 오래 하면은 피부가 안 좋아져서 빨리 씻고 브이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호텔에서 예전처럼 2019년처럼 이렇게 브이앱을 켰습니다. 오늘은 먹방을 시작할 건데요. 치킨입니다. 저에게 고생했다고 치킨을 먹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브이앱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보라보라 비보라라고 하는 브이앱의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치킨 먹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치킨 총 몇 개가 조금 있는데요. 한번 먹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젓가락이 있는데 치킨은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네. 오늘 다이어트 하려고 했는데 오늘 굶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호텔에 치킨이 있어서 먹는 겁니다. 이게 좀 관리해야 돼서 관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마음처럼 잘 안 돼요.
오늘 진짜 2년 만에 오늘 진짜 2년 만에 오늘 진짜 2년 만에 진짜 이렇게 관객들이랑 콘서트를 해봤는데 진짜 말로 표현이 안될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하고 진짜 내가 살아있다는 거를 내가 진짜 아직 콘서트를 아미들을 할수 있다는 거를 진짜 엄청 많이 느끼는 중이에요. 물론 지금 이제 오늘 멘트에서도 엔딩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다리를 제가 좀 사용하고 다치고 나서 지금 계속 재활 중이기도 하고 100%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제하려고 계속 좀 심하게 뛰지 않으려고 계속 4일 해야 되니까 심하게 뛰지 않으려고 진짜 엄청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아미 보자마자 진짜 주체를 못하는 거야. 엄청 주체를 못하고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나도 모르게 막 뛰고 막 이렇게 하고 와 하고 다 끝나고 특히 아이돌 때는 그 내가 자제하려고 해도 좀 이렇게 너무 흥분하지 않으려고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도 아이돌이 노래가 나오고 나서는 와 진짜 안 뛰면 안 되는 음악이더라고요. 진짜 제 몸이 머릿속에선 계속 뛰지 말라고 해도 이제 몸이 계속 뛰고 있어가지고 그냥 정신줄 놓고 막 무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끝나고 이제 차에 타서 나 너무 흥분했다고. 내일부터는 조금 캄다운을 해야겠다. 근데 또 콘서트 하면은 또 내일 또 되면은 엄청 신나가지고 할것 같아요. 그래도 안 다치고 무대를 콘서트 투어를 한번 끝날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먹방, 이 치킨 먹방 끝나고 또그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갈 거기 때문에 진짜 강철다리로 해서 한번 아미들한테 멋진 모습, 좋은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물론 아미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안전상 어쩔 수 없지만 아미분들의 그런 입을 못 봐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따라 부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을 못해가지고 진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에 콘서트 한번 더 하고 싶다라는 아쉬움. 콘서트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좋은데
콘서트 다음에 할 때는 아미 분들이랑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오늘 저 혼자 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저 혼자 안 하려고. 왜냐면은 혼자 하면은 혼자 하면은 막 혼자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막 쑥스러워가지고 혼자 말 수가 별로 없어가지고 정국이라도 부르고 하려고 했는데 이걸 보고 있는 회사 관계자는 회사 관계자분들은 제가 정국이 찾고 있다는 거를 말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더 재밌고 행복하게 방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콘서트 이번에는 이번에 저희가 개인 무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단체만 있는데 멤버들은 한국에서 이제 그 콘서트 이제 그 한번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이 처음이라서 각오는 하고 있었는데 와 콘서트에 진짜 단체만 있는 게 제가 이제 아직 젊지만은 이제 뭐 멤버들 한 명 한 명 좀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단체가 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관리하고 운동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돼요. 그래 다시 운동해야지라는 마음은 한 수천 수만 번은 생각하는데 아 그 잘 안 돼요. 멤버들도 지금 저같이 서로 각방에서 치킨을 뜯고 있습니다.
같다. 오케이 가이즈. 예, 나이스 쥐. 난 좀 몰랐지. 어. 안 씻었어? 야, 정국이 이제 너 씻었어? 나 씻었지. 의자 갖고 와. 어, 연결이 또 불안정하다네. 아, 이거 어떡하냐. 야, 어떡해? 이거 그냥 하면 되나? 자. 뭐야, 냄새 정말. 이리 와. 너 먹었어? 책은 먹었어. 노래도 틀어놨네. 나는 혼자 있으면은 보이나? 그 적막한 그런 것 때문에 싫어가지고. 보이는 것 같아. 내 이름이 나왔는데 안 보이나? 주민 왔다. 여러분 그 태영이가 정국이를 불러서 제가 왔습니다. 야야야 소스. 아 괜찮아 괜찮아. 손 씻으면 되지. 눈도 안 지었어요. 저 아무 아 그래?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저는 진짜 꽃단장 하고 브이앱 하고 싶었는데. 네. 잘했어요. 또 이거 또 이래야 빨리 쉬지. VR 끝나고 또 쉬기 귀찮다 또. 누가 좀 씻겨줬으면 좋겠어. 제발. 이거 있잖아. 이거 호흡하는 것만 달고 누가 좀 씻겨줬으면 피부도 막 좋아지고 막 그런 거 안 나오나? 그러니까 난 앞으로 나는 씻는 건 오케이. 누가 양치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 양치까지는 괜찮아. 누가 씻겨줘 줬으면 좋겠다. 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 행위가 난 너무 힘들어 이제. 눈 다 번져가지고. 씻겨줘 다 끝나고 오면. 아 그러네. 이제 좀 살 것 같네. 아 왜요? 나 이제 혼자 방송 못 하겠다. 너도 그래? 나 저번에 나 생일 브이앱 켰는데 나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야. 너 왜 다 먹다가 마냐? 이거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 최소한의 양심. 나 아까 찰스 얘기했지? 아니 이게 찰스 얘기했지? 아 이게 다 먹어. 얼마나 이거 정도면 사실 거의 다 먹은 거 같은데. 차에서 얘기했지 내가. 이거 양심이라고. 여러분 오늘 나 하고 있어. 그래요? 아! 어, 여유. 야, 대박. 야, 괜찮아? 어. 아, 이거 남은 이상 없다. 손 좀 씻고. 아니, 너무 웃기네. 아니 나가다가 여기 전등 있는데 이거에 머리 박아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곰돌이 여기 이 전등에 머리 박아가지고 아. 야 빨리 와. 어 하고 방금 나 끝났어. 어. 어 하고 끝났어 나. 야, 물 좀 먹자. 나 어? 그래도 어? 아유. 아 여러분 오늘 저희가 네 마지막 자존심. 콜라 말고는 난 물 먹습니다. 2년 만에 처음 이제 콘서트를 했는데 에. 그런 얘기 다 하셨죠? 예. 예. 다음 얘기하시면 돼요. 아니 저도 잠시 얘기해도 될까요, 회장님? 그럼 그쪽 브이앱 때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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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감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예, 예. 짧게 할게요. 예예예. 예, 예. 어,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막 많이 못 즐긴 것 같아서 나는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약간 어색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게 너무 어색해서
막 많이 못 즐긴 것 같아요. 대형 LED를 갖다 놓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진짜 너무 행복해서. 저도 너무 행복. 너무 행복해서 약간 좀 무대에 그렇게 막 엄청 빠지지는 못하지 않았나. 아 저는 이게 그 잘 안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여기 다 이제 아미들 앉아 계신데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항상 다 느끼고 이거를 감정을 나누고 했는데 참 그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색한 게 관객 아미분들이 이렇게 2년 만에 만났는데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맞아요. 아미분들이 어떤 표정인지를 저희가 못 보고 못 느껴가지고 더 어색한 것도 있어요. 전 눈으로 다 읽었습니다. 아, 전 입을 못 봐가지고. 맞아요. 좀 대화 스미 하는데 이제 마스크 잘 안 들리지. 그래서 몇 번 인이어를 뺐다 꽂았다 한 것 같아. 아무튼 아 딱 들었던 생각은 너무 너무 기다려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아 이 만나게 된 날이 또 오는데 여러 가지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해주셔서. 그쵸, 진짜 우리가 이제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또 언제 이런 순간이 올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너무 반성이 되더라고. 왜냐면은 사실 이제 2년 동안 모두가 힘들었지만 사실 우리도 괴로워했으니까 그 시간 동안 이제 팬분들한테 너무 잘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기다려 주시고 계시니까 네, 너무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좀 아미분들은 우리 예능인으로 사는 것도 좀 좋아했어요. 아 왜냐면은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걸 계속 찾다 보니까 이제 그쵸. 그렇게 되고 왜냐면은 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이너마이트나 버터나 뭐 퍼미션 투 댄스나 무대는 많이 했지만은 아미들 없고 그냥 빈 관객에 거의 카메라 하나만이시 녹화를 하고 떠서 보내주는 시기였어가지고 예전에 그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그 이제 한참 이제 무대 녹화하고 할 때 원래 이제 착 열리면은 원래 팬들이 있어야 되는데 착 열렸는데 카메라만 한 12대가 있으니까 맞아. 카메라만 한 진짜 엄청 많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갑자기 그 무대 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가 탁 열렸는데 카메라만 다 있어서 이게 진짜 되게 서운했던 진정성이 없이 그냥 표정도 진정성 없이 그냥 거의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게 힘들었었고 오늘 콘서트는 그래도 진짜 표정이나 뭐 열기나 뭐 진짜 감정이나 그런 거는 다 진짜라서 오히려 진짜 더 행복했습니다. 저는 너무 옛날로 돌아간 것 같고 이게 이 감정을 아예 뭘 느낄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좀 너무 뭐라 해야 돼 이게 막 감격 막 이런 감정을 막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더 많이 느끼고 앞으로 내일 포함해서 이제 3회가 더 남았는데 더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했어요. 3일 남았는데 진짜 안 다치고 무사히 끝낼 수 있게 우리 7명 다 안 다치고 무사히 끝낼 수 있게 한번 파이팅 해보겠다. 이게 너무 반가우면은 저희도 이렇게 올라와서 좀 부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8년 차인가요? 7년 차인가요? 저희 10년 차 아닌가요? 거의 10년 차는 연습생 때부터 19, 20, 21, 9년 차네요. 9년 차요? 네, 이제 한 2개월만 지났는데 그러니까 9년 차 동안 너무 쉴 틈 없이 이제 하다 보니까 멤버들도 모르겠어요. 이게 나이가 먹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 춤을 춰서 그런 건지 좀 다치는 멤버들 있잖아요. 이제 그 건강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신경 써요. 왜 운동 나오세요? 왜 안 나오세요? 저 한 3천만 번은 제가 생각은 하고 있어요. 30번 하려다가 좀 더 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이게 근데 다이어트도 쉽지 않죠?
아, 안 하던 사람이 하니까 진짜. 그래서 어제 밤에 한번 실패하고. 일상입니다, 일상. 아, 진짜. 제 롤모델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살이 진짜 빨리 쪄요. 제가 먹기 시작하면, 제가 다이어트 끝나고 3일을 그냥 편하게 먹었는데 4.5kg가 쪄 있더라고요. 아, 진짜? 근데 진짜 살이 빨리 찌는데. 근데 너는 원래 살이 원체 이제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편이다 보니까 이제 관리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아, 그냥 사실 저희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에서 또 공연을 한 번도 못했어요. 아, 그렇죠. 대면은 못했죠. 한 번도 한국에서도 공연을 못해서. 대면 못했죠, 우리가. 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미국에 와 있지만 다른 곳도 다 상황이 괜찮아서 다 그냥 팬분들 계신데 다 가보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이제 이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래 투어 바르셀로나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이 잡혀 있었어요. 진짜 많이 잡혀 있었는데 계속 그 잡았다가 취소하고 잡았다가 취소하고 잡았다 취소하고 이거 몇 번 했죠. 이번 미국도 사실 저번에도 있었는데 그것도 취소하고 한국도 잡았다가 취소하고 잡았다 취소하고. 원래 취소. 미국 말고도 다른 나라도 잡혀 있었는데 많이 취소가 돼가지고 미국만. 우리 예전에 투어 미팅만 몇 번 했었잖아. 우리 거의 스케줄보다 미팅이 제일 많았었죠. 미팅 한 거야 하고, 하루에 하고 안 될 것 같아 취소되고 하고 하루에 미팅만 한 장난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게 이게 이런 것들이 2년 동안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네. 좀 점점 더 이제 할 수 있겠다 이런 감정이 되게 무뎌져 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되게 실감이 안 났고 어색하고 반갑고 5만 가지 감정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뭐 쉽게 말해서 되게 당황스러웠다? 이 감정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뭐 하세요? 아이, 좀 되는 사람 좀 불러주세요 했어요. 오랜만에 좀 그, 썰 좀 풀게. 아니 다 내일 공연 때문에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잠도 별로 못 잔 것 같고 오늘 때문에 관리한다고 또 힘들어해가지고. 아, 그래도 멋지십니다. 뭐가요? 오늘요? 네, 퇴근하자마자 이렇게 팬들도 찾아. 아, 뭐 이거 제 일상생활인데요. 예, 뭐 본받고 저도 잘 돈 좀 받으세요. 네, 열심히 네. 제가 그래도 어? 제가 탁 이렇게 V앱을 켰을 때 첫 마디가 한 2분대에 시작해요. 어려워가지고 말하는 게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나 항상 고민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2분 뒤에 얘기하는 안녕하세요 강다준단 B입니다. 자, 오늘은 치킨 먹방을 시작할 건데요. 보여주지 마세요 이거. 먹방한 거. 제가 요새 위스키에 좀 꽂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아는 사실이니까요. 네, 위스키를 한 잔 하고 이제 되게 자면은 되게 개운하더라고요. 근데 또 위스키를 또 안 먹은 지 좀 됐습니다. 왜냐? 투어 콘서트 때문에 관리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아 진짜 말하는 게 어려웠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최근에 지금 얘기할 게 뭐지 하다 저 위스키 꽂혀 있으면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아니 TMI. 어 TMI. 태양이. 그리고 원래는. 지민이는 브릿지하고 저는 원래 염색하려고 했었어요. 네. 이게 그 처음으로 머리를 붙였는데 사실 이거 한 거의 한 60개 뗀 것 같아. 60, 70개.
너무 많아서 이게 머리가 이렇게 돼 있어. 아 진짜? 다 떼고 검색깔 다 떼고 지금 몇 개 안 남았어요?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머리도 많이 길었는데 끝인가요? 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저기요, 저기요, 그 이왕 오신 김에 마지막까지 함께 좀 합시다. 아, 제가 요즘에 우린 진짜 뭐 뭐야 이게? 우리 그래도 10년 차 다 됐는데. 제가 요즘에 이틀만 수염을 안 깎아도 진짜 엄청 멋있게 자라요, 진짜. 또 TMI군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저 그럼 TMI를 얘기해야 되나요? 계단을 열심히 타고 있어요. 계단 아시죠? 저 요즘 맨날 계단 타죠. 아 그쵸. 네. 아 이거 몰라요. 제가 할 수 있을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저 크리스마스에 한번 곡 하나 만들어서 내려고요. 어 진짜 멋있습니다. 네. 저 돌아가자마자 바로 이제 작업실 가서 파라라라 하고 확 해가지고 이제 맡긴 다음에 이제 막 따따따따 해가지고 이제 멋있다고 생각. 뭐 또 작년에 스노우플라워를 냈는데 지민 씨도 그때 냈잖아요. 크리스마스 러브. 그러니까 그 곡을 이제 듣는데 지민 씨도 같이 내시죠? 저 아직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 저도 아직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네 저는 그냥 돌아가자마자 이제 만들어 봐야겠다. 네.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저 요즘에 아 야경이 정말 좋아요. 네. 야 야경 좋습니다. 아니 우리 이제 2개월 뒤면 10년 차야. 방송 10년 차인데 이게 그래도 예? 어. 거의 지금 400만 분 앞에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 스타디움을 정말 많이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다 같이 앞에 보내는데 거의 뭐 부산 앞바다에서 공연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부산 앞바다요? 거기에도 다 못 모실걸요? 야 거의 뭐 근황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 자리가 도시 하나. 네, 아, 네. 네, 이 자리는 이제 근황을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네. 별로 큰 그런 부담감을 안 느껴서 좋겠습니다. 어, 저는 부담 안 느껴요. 네, 뭐 저도 뭐 근데 딱히 태형 씨는 부담을 좀 가지고 아니요. 저는 너무 행복한데요. 저도 너무 행복한데요. 말하는 사이에 400만 분 들어오셨어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Vimin, how are you? 어, 치민이 어디 갔어요? 감사합니다. Is JK coming? No. Not today. 아 맞다. 네.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아 그래 아, 그게 있었구나. 내가 왠지 제가 이 팬티예요? 아 예. 그 바지예요? 팬티 같은 바지입니다. 아 바지구나. 오늘 주인장이 나가는 겁니다. 예. 아 정국이 온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아 해요. 뭐 이렇게 꾸미고 왔어요. 다시 가세요. 꾸미고 오시다가 영상 끊겼어요.
끊겼어? 브이앱. 예. 아 지금 끊겼다 돌아왔다 하는 거. 영상 끊겼다. 아 근데 뭐 나중에 다시 올리면 되니까. 너도 안 껐다가 다시 켜달래. 아 진짜? 아 껐다가 다시 켜달래? 근데 너 안 씻어. 아예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네. 아 그 네 그렇습니다. 아 네네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오늘 소개드릴 게스트는요. 지금 이미 지금 월드를 제패하고 계시죠? 치민 씨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방금?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아, MC 같은 거 하는 건가요? 예, 다시. 아. 네 안녕하세요 V앱 구독자 여러분. 보라보라 비보라의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 방송은 게스트가 있는데요. 그 게스트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지민 씨. 안녕하세요. 아 그래 반가워요. 이렇게 또 같이 출연하게 돼서 네, 이게 너무 영광입니다. 아무래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한 700만 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다시 들어오고 계신데 네네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네 오늘 인터뷰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오늘 질문할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건 말고 오늘 네. 게스트 한 분이 더 있어요. 아 네 일단 먼저 깜짝 게스트 한 분이 더 있어요. 전 들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 이게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또 방송을 진행하려면은 사전에 먼저 다 얘기 드리는 것보다 깜짝으로 아 정말요? 나을 것 같아서 되게 궁금한데요. 예예 예. 방시혁 PD님이라도 오시나? 아 시혁이 형은 제가 일부러 초대 안 했습니다. 왜 일부러 초대 안 하세요? 네? 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한국에 계시니까요. 네. 아 실수하려고 그러네요. 아닙니다. 저 오늘 소개해드릴 깜짝 게스트 모셔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선글라스 벗고 짜시가. 안녕하세요. 오 아여도 반갑습니다. 아 그래 반가워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 슈퍼스타. 예. 네. 천국 씨. 네네네. 아우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을 곳이 없는데요. 바닥에라도 앉으세요. 아 여기를 앉으세요. 아이. 안녕하세요. 이걸 좀 끌고 와야 돼. 네 좋습니다. 아 뭐 저희가 이렇게 아무래도 그 방송 컨텐츠가 너무 풍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라고요? 방송 컨텐츠 뭐라고요? 풍부한 점. 뭐가 풍? 예.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풍부했습니다. 예. 아 보라보라 비보라. 예예예. 예, 예. 저도 구독자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이 슈퍼스타께서 구독을 해주신다. 아 저도 구독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종국씨가 알려주셔. 아 그래요? 이번에 개설했어요 사실. 아. 이제 구독하자마자. 네네네. 구독자 4천만 명이요. 아 그냥 영광입니다. 아 아무튼 오늘 할 게임은요 저기 빼빼로 있거든요. 네 빼빼 뭐라고요? 빼빼로 아닙니다. 혹시 빼빼로로 맞아 보셨어요? 아니요 그 인터뷰를 할 겁니다. 네네 이제 오늘 네. 그 이제 2년 만에 아무래도 그 미국 소파이 콘서트를 하셨는데 네 소파이 콘서트요? 소파이 콘서트 아 네 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 일단 저는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긴장을 했다. 네. 지민 씨는요? 아 네 저도 저는 오히려 긴장보다 기대가 많았는데 아 기대했다. 자 말 이어나가시죠. 네 이건 이제 저희가 팬데믹 때문에 2년 넘게 동안 팬분들을 직접 찾아뵙지 못했어가지고 와 확실히 오랜만에 그 함성이랑 이런 걸 보니까 좀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지금 무대하면서도 네 예 말씀하세요. 아 저 혹시 말이 안 카메라 멀어서 잘 안 들릴까 봐. 자 그러면 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노래를 한번 꺼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그랬다. 네. 지민 씨는요? 네? 아까 얘기하셨죠? 아 네네네 네 아 요즘 TMI 있으세요? 아 바로 TMI 쪽으로 넘어가네요. 이제 언급은 오케이. 공연을 아 맞죠. 했다. 그거 있다. 공연하면서 어디 막 박았다고 하던데. 아 맞아요. 그거 괜찮으세요? 네, 그 무대할 때 몰랐는데. 네.
이제 호텔 넘어오는 호텔 넘어오는 도중에 아파하기 시작하더라고. 아이고 지금은? 지금도 아픕니다. 아이고 그 가서 컨디셔닝 한번 받으세요. 끝나고 나서. 네네. 근데 제 차례니까. 하고. 지민 씨. 네. 아 오늘 긴장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 긴장을 이 친구가 많이. 긴장 제가 기대가 많았다. 아 기대. 네. 기대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네. 오늘 공연의 만족도는 한 100% 중에 한 몇 퍼 정도 됩니까? 한 100%면은 네. 한 15%밖에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이것도 정말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막 오늘이 별로였다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첫 대면이라 이 마음을 다 못 받은 것 같아서 네. 못 드리고 그래서 내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구독자분들은 정말 이해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뭐 오해나 그런 건 안 할 것 같습니다. 어? 근데 구독자분들이 혹시 다 아미 분들이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지나가다가 본 사람도 있겠죠. 지나가다가 보시는 분들이 예. 4천만 분들이 예. 아, 그치. 오로지? 아, 네. 물 마셔도 됩니까? 예, 예, 예. 셀프 좋으시네요.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아, 아무래도 그 요즘 인터뷰도 왜 구독자가 4천만 명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진행 방식이 독특하시네요. 아, 예, 네. 맞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매일 밤마다 웃으면서 자요. 아, 직접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아, 예, 예. 그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같이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아 유튜브를 하고 계세요? 네. 전 V앱 하고 있거든요. 아 저희도 V앱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유튜브를 하고 V앱을 하고 있는데 저희 네. 채널 이름은 뭐였지? 국임 상대 나오는 중. 죄송합니다. 뭐라고? 아 뭐라고요? 아 그 미니 국이 해가지고. 아 민국이. 이병 민국이. 네 저희는 그 구독자가 아직 3,000명인데 3,000분도 되게 저희를 많이 아껴주셔서 아이고 행복하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쵸 좋을 때죠. 아 뭐 오늘 어떻게... 개설할 때 놓고 많이 건빵 주시네요. 아, 오늘 구독자한테 예. 뭐 이렇게 아니요 하시면 안 돼요. 아 오늘 첫 생방송인데 생각보다 네. 많이 들어오셔서 네.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우 오늘 개설하셨는데 벌써 예 지금 300만 분 생각보다 지금 네? 저만 쌩얼이라서 지금 좀 약간 많이 창피하고 쌩얼이셨어요? 저희도 예예 예. 아. 저희도 다 지워져가지고 괜찮아요. 또 검은색 물만 남아있어요. 예. 실물하신 데 나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쌩얼이 전 정국씨 더 화장한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제가 여기에 뾰루지가 하나 나가지고 뭐 뾰루지도 감각이 있으신데 왜 뾰루지가 하나 나가지고 뾰루지도 이 자리에 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쵸 그쵸 이게 복볼이죠. 예예예예 예, 예, 예. 네. 확실히 만화 캐릭터 같은 느낌이.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제가 질문하면 아 대답하실 거 대답할 거요? 뭐 말하실 거? 아 이런 진행 방식은 처음인데.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해주시고 대답하실 거죠. 독특한 이게 매력인 건가? 네, 그러니까요. 대답을 먼저 해라 질문은 그 다음에 하겠다. 네. 이거 되게 독특해. 아 이럴 거면 사전에 연락을 좀 깜짝이야. 아, 예, 예, 사전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대답하고 싶은 거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아 그 보자. 종씨 작업 잘 되시죠? 네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뭐 곡 하나 내신다는 소리. 아 어떻게 하셨어요? 어? 아예 알죠 제가. 어떻게 하셨어요? 예 알죠. 근데 이제 저희는 같은 채널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한테는 얘기를 해주시고. 아무래도 저도 뭐 아이 팀인데 그래도 이 방송은 말하면 지켜야 되는 방송입니다. 아, 공약 예, 예. 무조건 공약이네요. 예, 공약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기서 뭘 말했다 그럼 무조건 지켜야 되는 방송. 태영 씨 내일 저한테
큰 선물 하나 해주신다고. 아, 예. 가격이 어마어마하다고. 아, 네. 아니, 저도 사실은, 저도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곡 하나 낼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정국 씨랑 같이. 네. 아! 우리 작업방 거. 작업방이 뭐예요? 아, 우리 한 거? 작업한 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를 비슷한 이제 되게 이브 날에 곡 하나를 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되게 왜냐면은 제가 재즈를 좋아하잖아요. 재즈 스타일로 이번에는 한번 그런 까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지민 씨가 내년 가기 전에 또 낸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내년이 가기 전에요? 올해 가기 전에. 내년이 오기 전에.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될 수도 있지만 도전은 아름다운 것이니까요. 오늘 처음 들은 얘기지만 다들 바쁘게 사시는군요. 예예예. 예, 예. 바쁘게 살죠. 왜냐면은 딱 삐일이 왔어요. 예. 무슨 어떤 저희는 진짜 바쁘게 살고 그래서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둘이서 상의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컨텐츠 낼 게 너무 많아요. 스포 잠깐 하자. 뭐 매운 녀석들이 아주 매운 거 이런 것들 뭐 이것저것 제가 생각해 놓은 게 아직 공유는 안 했거든요. 아 예. 저희 기획 담당이어가지고 그 팀에서 아이디어 뱅크여서 여기는 이제 약간 저는 이제 제가 기획하면 행동파 좀 네. 좀 촬영하고 약간 이런 거 하고. 아 그럼 이제 매운 거 본인이 드시겠네. 아 제가요? 우리 팀에서 매운 거 제일 못 먹는데 김치 먹고도 맵다고 하시니까. 예, 저는 김치 한 고등학교까지는 뭐 거의 씻어서 먹었습니다. 네. 물에 담가서 먹고요. 예예예 예. 매워가지고 그럼 저한테 주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드릴게요. 저는 뭐 신라면 아직도 못 먹어요. 이렇게 상표를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새로 나온 라면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쉰 라면. 라면이 쉬었어요. 아니 유 라면. 아니 아니요. 쉰 라면. 아 쉰 라면. 네. 불편해라. 저 라면이 쉬어가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아 예. 뭐 여튼 아 좋습니다. 자 그럼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류 같은 거 없는. 네, 2부에 뵙겠습니다. 아니, 오늘 왜 이렇게 공기가 좀 뭔가 탁하지? 아이, 아직도 장만 안 했어? 아, 장만 혹시 추천해 줄 거 있어? 또 그걸 모른단 말이야? 뭐야? 나 한 번만 알려줘. 여러분만 아세요. 거의. 네, 2부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광고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유료 광고 적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 아, 무료구나. 무료 예, 광고 적으세요. 이 무료 방송 아닌가요, 이거? 무료 광고 적으세요. 예.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잠시만. 루이비통 이거를 꺾어줘야 돼. 그러면은 자꾸 아 오늘 잠 잘 자겠네요. 이게 왜 안 올라가니?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야.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깔았는데 기분 봤는데 카메라가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기분이 멈췄다. 네 2부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부에도 되게 재미난 게 준비가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아까 잠깐 들은 거로는 이제 먹을 거랑 게임 이렇게 한다고 이제 2부에는 그 소소한 게임들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게임이죠? 계속 구상해 보세요. 빠르게. 네. 어떤 본인의 TMI를 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계속 룰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가족 오셨어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
것도 준비가 안 되셨네.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우리 세 명이서 게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뭐 지민 씨 방에서 게임 좀 하고 했는데 원카드요? 예 뭐 그런 것도 하고 했는데 여튼 이런 것처럼 뭔가 게임을 해서 지는 사람이 본인의 TMI를 하나 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가볍게 먼저 처음부터 시작해볼까요? 처음에 시작할 사람이 게임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로 첫 번째 가볍게. 오케이 오케이. 네. 이긴 사람이 TMI를 얘기하는 걸로 하죠. 네. 가위바위보. 잠깐만요. 룰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너무 간 TMI는 아시죠? 뭐 네,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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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I. 아니 뭘 이긴 사람이 아니라 진 사람이죠. 이긴 사람. 사람이라고 방금 제가 룰을 네.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기쁘네요. 네 TMI 제 TMI는요 아 요즘 아 요즘 제가 콜라를 안 먹기 시작했어요. 오, 제 TMI예요. 근데 그저께 먹은 건 뭐야? 환타를 먹고 있어요. 3부에서 먹겠다. 아니 근데 잘 안 먹어요 저. 요즘 물 먹습니다. 관리, 관리를 시작했어요. 기빨이죠. 네, 게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짝보다. 아, 미치겠다. 자, 원래 셋이서 하면 정말로 재밌는 게임이 있어요. 뭐예요? 눈치 게임이 이 자, 자 TMI예요. 어, 요즘에 네. 어 여기 미국에 와서 정국 씨랑 매일 매일 같이 운동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둘이서 매일 매일 운동하고 있는데 천국의 계단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해봤었죠 그거. 혹시 얼마나 아십니까? 저희는 이제. 이제 여기 속도로는 15 강도로 20분 20분? 네 그 90, 속도가 90으로 뜨더라고요. 그 단위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네. 얼마나 버티는 게 중요하죠? 아니요 이제 했다는 게 중요한 거라서 아 예 유산소를 하고 또 이제 가볍게 또 운동하고 조금 무겁게 운동하고 네 같은 게임 반복되나요? 가볍고요? 자, 베스킨 네. 라빈스 31 하나 둘 셋 1, 2, 3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게임 이런 거밖에 없어요. 아 그래도 우리 한번 우리의 친구였으니까 네 계속 진행하시죠. 그, 아 그러면은 제가 이제 또 새로운 게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007방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네 알죠? 우리는 소리 없이 우리 프로들이니까 소리 없이 할게요 그냥. 이걸 노렸어요. 저는 좋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이 자, 때문에. TMI 뭐 있나요? TMI요. 아, 시차가 너무 잘 맞아서. 시차. 여기 온 일주일간에 거의 저녁 10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요. 어이구야. 건강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한국 돌아가면 큰일 나겠네요, 이제. 이제 슬슬 그래서 늦춰가고 있어요. 아, 예. 이제 10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벽 4시까지 들어왔거든요. 다시 한국 가면 시차가 맞춰질 것 같아요. 아. 네. 자 이제 게임 코너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악 좀 틀까요? 타이밍이 되게 좋아서 네. 우리 음악 좀 틀까요? 음악 틀면 진짜 갈 거예요. 저는 게스트가 가면 어쩔 수 없지. 아니 정말 진행을 해주셔야 그쵸. 아 근데 죄송한데 진짜 못하겠어요. 그럼 왜 부르셨습니까? 외롭지 않아서. 외롭지 않아서? 아 같이 있으면 아니, 같이 않아서. 있으면 즐거우니까 예예예 아 진짜 그
원래 오늘 공연을 마치고 안 먹으려 했거든요. 아, 저도요. 근데 저도요. 진짜.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내리고 나서 냄새를 맡아버렸죠. 복도에 그 치킨의 향기가 너무 퍼져 있길래 같이 먹었어요. 같이. 아, 같이 드셨어요? 네. 네. 아, 그래도 이제 하나로 반 딱 나눠 먹어. 전 아미랑 같이 먹었어요. 아, 진짜요? 브이앱 하면서. 예. 아. 예, KY가 또 있는데 정국 씨가 이제 저희 의자 팀 형님들보다 더 제 방에 많이 오세요. 네. 얘들 되게 뜬금없는 타이밍에 또 오기도 하는데 새벽 한 1시 50분? 아 이제 진짜 자려고 이제 슬 눈이 이러고 있는데 똑똑똑똑 그 똑똑똑 정국 씨 같은 경우는 그냥 똑똑똑 아 예 알죠 똑똑 똑똑 똑똑똑 막 이러고 독특한 노크 방법이 있는데 예 네, 그래서 뭐 이 시간에 아 그럼 뭐 전달하실 내용이 있는가 그래서 아니죠 급하게 나왔어요 진짜 급하게 나왔는데 이거 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정국 씨가 이마를 이렇게 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놀러 왔어요 1시 50분 아 왜냐면 방이 제일 가까워서 혼자서 있으면 좀 심심해가지고 자주 오죠 자고 일어나서 이제 밥 좀 먹어볼까 또 와요 근데 아. 아무것도 안 하고요 제가 의자에 앉아있잖아요 제 침대에 누워있다 한 2시간 있다 가요 그냥 독장 찍으러 와요 자꾸 하루에 3번씩 올라가요 출석 체크구나 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체크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지미방 갔는데 이제 전 정국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제 방이었어요 네, 정국이가 문 열어주고 왔어 하더라고 나는 정적이 좋아 자 아이고 나도 시력이 많이 안 좋아졌다 아, 뭐 재밌는 거 없나요? 아, 아 여기 먹을 게 상당히 많으신데 저 다 안 먹었어요. 그만. 저는 이러세요. 먹을 거면 밥을 먹습니다. 그냥. 맛있겠네요. 다 들고 가세요. 아니요, 저 방에 있는 거 다 뺐어요. 제가 약간 그 있으면 못 참아서 절제를 잘 못해서. 아 그래도 내일 이제 우리가 공연을 마치면은 이제 조금 또 휴식 기간이 좀 주어져서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해요. 먹어야지. 그럼 그때는 뭐 가볍게 뭐 한번 같이 밥 먹죠? 저 되게 무겁게 먹으려고. 네, 저도 되게 무겁게 먹었고요. 확실히. 저는 또 관리해야 돼서 가볍게 먹겠습니다. 가볍게 짠 한번 하고 제가 뭐 관리 못하게 해드릴게요 아 태형아 이거 맛있겠다 이게 태형이가 가장 심해요 이런 거 옆에서 다이어트 하고 있으면 특히 정국이가 다이어트 하잖아요 젓가락을 쥐어줘요 먹여달라 그때 한창 참고 있는데 진짜 너무해요 닭강정 악마 다이어트 할 때는 아 참고 있는데 갑자기 젓가락 쥐어주더니 먹여달라고 심지어 그냥 젓가락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찝은 거를 맞아, 이렇게 줘요 맞아 이렇게 줘서 먹여달라고 아이 뭐 지금 저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똑같이 돌려드릴게요 내일 돼봐요 한번 나는 그 내일 밤 먹고 나서 태형이 형 방에 있을라 요즘 본인이 아니 음식을 다 여기로 시킬 거야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요즘 본인이 좀 늙고 있다라는 거 혹시 느끼는 분 계세요? 아 저는 오늘 공연하면서 좀 많이 느꼈어요 어 예전에는 좀 뭐라 해야 될까 몸이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힘을 줘도 힘들어도 그 힘을 낼 수 있는 그 근육이랑 뭔가 탄성을 아, 가지고 있었는데 탄력이 있었죠 폐가 아플지언정 근데 이제는 내가 아무리 힘을 주려고 해도 힘이 이게 그때처럼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좀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정국 씨는 좀 힘 빼도 될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부러질 것 같아요. 너는 좀 힘 좀 빼도 될 것 같아. 예전에 내가 아닌 걸 느껴요. 그래서 좀 약간 스타일을 바꿔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오늘 그 병 무대 하는데 정국 씨가 뒤에서 이렇게 한번 지켜봤었어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제가 한번 몇 개 따라했습니다. 근데 뭐? 정국이한테 내가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고 갔는데 무시하고 지나갔어. 나는 그래서 정신없어. 이래서 운동을 해야 돼요. 태영 씨, 내일부터 나오세요. 아니 전 지금 뭐 못해요 지금. 다리가. 네, 다리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네, 저는 이제 걷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걷는 거는 참여 가능해요. 걷는 거예요. 신경 써주지. 아, 걷는 거예요? 걷는 거. 네, 걷는 건 좀 하려고요. 걷는 거. 근데 이게 확실히 운동을 하면 이런 아픔이 좀 덜하긴 할 거예요. 맞아요. 여기 주변에 이 근육을 계속 단련을 시켜줘야 돼요. 활성화를 계속 시켜. 이게 오히려 가만히 놔두면 더 단단해지고 이게 계속 써주면서 여기 주변을 강화해주면서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안 다쳐. 그러니까요. 그 연습할 때 항상 슬프신지 말고요. 제가 그래서 운동화 꼭 신어야 돼요. 꼭. 네, 운동화 샀습니다. 잘 있어. 제가 꼭 이 다쳐. 왜냐면은 진짜 다쳐. 집에 운동화를 다 버리고 슬리퍼랑 블로퍼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다치니까 진짜 이제는 확 느끼죠? 네. 아예 안 돼. 바로 운동화 샀어요. 바로 필라한테 연락해서 필라. 필라 왜 이렇게 잠깐 코에 현대자동차 레모나 필라 레모나 로비동 잠깐 코에 공항직통 필라 잘리타 일본 보자. 3부에서 오겠습니다. 아니야, 이게 오늘 이게 막부입니다. 아, 막부예요? 예, 오늘 막부 하고. 뭐 얘기는 많이 하셨어요? 뭐 오늘 있었던 얘기. 아, 그럼요. 그럼, 네. 그러면은 이 오늘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 내일도 공연을 해야 되고 저희가 또 내일 기자간담회가 있어서 맞아요. 조금 일찍 일어나야 돼.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저희. 네, 일찍 일어나. 네. 공개된 거예요? 그래야 이제 하죠. 아, 그런가? 네. 그래서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 맞아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 내일 아침인데 공개 못할 건 또 없는 거 같아. 첫 공연보다 더 힘들어요, 내일이. 그쵸, 내일이 많이 정신이 없어서. 뭐 많아요. 근데 나는 항상 난 두 번째 공연이 나는 건 괜찮더라. 왜냐면 내일 뭐 많이 있으니까. 촬영도 많이 있고 내가 오늘 푹 주무셔야 되니까 예. 양해를 구하고 오늘 좀 마무리 멘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한 글자씩 하시죠. 한 글자는 다 남아야 되는데요. 한 글자를 해서 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한 글자씩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켜봅시다. 그래요. 아, 계속 돌면서? 그래서 문장을 끝낼 때 누가 완성을 시키면 돼 그냥. 오케이. 아, 참 독특한 게임입니다. 신기한데. 전 마지막까지 게임으로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해볼게요. 정국 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지민 씨. 뱀. 다. 아, 이렇게 하니? 네, 이제. 아름다. 운. 아. 미. 와. 오. 늘 하루 동 안 하루 아 안 정 이 정 총 뭐 있어요? 정이 말 정이 해도 할 수 있어요. 정이 넘 치 도 로 시 네, 욕처럼 들려요. 아, 간 아니 발음이 간 저 자 정 시간 정이 넘치도록 시간 시간을 을
오, 넷, 습, 미, 다. 끝난 거야? 끝난 건가? 아, 이게 계속 이어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 네, 도, 저, 히, 는, 멈, 추, 겟. 멈추. 아니, 아니, 뭐 의식이 흐름 없이 했어요. 멈, 추. 그래도 그 전에 뭐예요? 그래도 저희는 아 멈추 지 안 을 예 정 일 걸 요 일본분이야. 오늘 일본분을 끄네. 사 랑 합 미 다 아 미 하트 뿅. 아,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로 아, 네. 다 감사드리고 내일 또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니까 오늘 이만하고 또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태웅 씨 덕분에 이렇게 또 네 진짜 대화에 할 시간을 만들어줬고 네 진짜 우리가 진짜 아미 여러분이랑 이렇게 많이 대화할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라도 아미 분들이랑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행복하게 또 내일 또 열심히 잘 하고 오겠습니다. 네. 옛날에는 이제 팬분들하고 이제 영통하고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이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해 주시다 보니까 이제 230만 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내년까지 하면 되는 건데 다음에 하도록 하겠는데 네, 생각 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만하고 이제 자러 네. 가겠습니다. 저희 네. 눈도 씻지도 않아요. 진짜 빨리 씻었는데. 아니 저는 이제 또 이제 컨디션이 받으러 가야 됩니다. 파이팅 하고 있습니다. 멀리 하고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라보라 비보라 비보라 보라보라 보라 비보라 민국 아 민국 채널 오케이. 네 오늘 보라보라 비보라의 게스트죠. 민국들을 만나보 민국이를 만나보았는데요. 아 정말 오늘 정말 재밌었고 다음에는 네. 다음에도 한번 또 초대를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아, 그럼요. 불러주시면 어때요? 네. 감사하고, 네. 오늘은 이만,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민 씨, 아, 김태형. 지민. 정국.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보라이 형.